호구냐 수면무호흡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뇌가 점점 손상되면서 중추성 무호흡이 섞여있는 혼합성 무호흡증으로 악화돼서 이제는 진짜 그때 정도 되면 뇌기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일단 하고 그냥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먼저 하루 내가 오늘 알았던 날이 제일 빠른 날인 거예요. 다음에 하지 않고 지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치료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듯이 언제 무슨 일이 자다가 생길지 모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이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코골이 치료하고 수면무호흡 치료를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해요. 코골이는 가볍고 시끄럽고 웃긴 거고 무호흡증은 심각하고 두려운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근본은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를 얘기하면서 항상 코골이는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고 근본은 호흡장애다 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에게 항상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평상시에 그처럼 기도를 막은 상태로 숨을 쉬라고 하면은 5분도 못 가서 답답해서 가슴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산소포화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잖아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이제 아까 10초에 넘어가고 다시 그 재활용이 아니고 신선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재활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험 기준이 85%예요.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는 게 정상인데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은 중증이다 라고 해서 보험 적용해 준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85% 이하로 떨어지면은 중증이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해 줘요. 그러면 지금부터 85%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해봐요. 좋아요. 중요해요. 어디 있어요? 해보는 거 중요하다. 산불이 걸려있나요? 지금 홍 실장님 산불이 걸려있나요? 산불은 저기 너무 습기 많이 받았어요. 죽을 똥을 싸고 난 안 할 거야. 난 숨이 막혀지고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